저는 역사 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영국 역사를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자꾸 유럽으로 끌고 가냐, 그것도 과거로 데리고 가냐를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본 나라와 공동체와 사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good, bad, ugly 그들에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세기에 영국에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은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 과로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집을, 우리 가정을 꾸리는 것도 피곤하고 회사에서 팀을 운영하는 건 더 어려운데 상상해 보시오. 나라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고되고 많은 이야기와 많은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왕은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 이러한 지원서를 냈어요. 리처드 수도원장이라는 분한테 내 남은 여생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수도원에서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수도원장이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폐하, 수도원의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이 된다, 수도승이 된다는 것은 평생 순종의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인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왕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단 합니다. 왕이 얘기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당신 수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겠다. 당신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의를 받고 나서 수도원장이 리처드가 헨리 3세에게 그렇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하, 당신은 지금 당장 돌아가서 당신의 왕위에서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난 뒤에 누군가 평가를 하기를 헨리 3세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피곤할 때 우리를 그곳에 두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기억을 하고 스스로 깨우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떠한 특정한 삶의 자리에 두셨죠.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계사의 임무를 주셨고, 어떤 분에는 선생님의 임무를 주셨고, 어떤 분에는 어머니의 임무, 아버지의 어떤 임무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임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체성과 또 우리가 임무, 이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 선지자 왕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매주 다른 선지자를 요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추구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불붙는 그 뜨거운 마음들을 요나와 호세아와 요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주시는 그런 질문을 하고 답하는 오늘 일장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We were born ready. 태어날 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주셨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누굴까요?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노바디, 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하고 예레미야는 여러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에 있는 당시에 섬기는 제사장, 권력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먼 친척 같은 제사장 지금 섬기는 분들에서 제외된 그러한 좀 시골에 있던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사람이었고 제사장 집안이긴 했지만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범한 그러한 사명을 계획을 갖고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해 주셨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상에 이런 말을 이러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배에서 임신했을 때 얘를 조직할 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전혀 모르죠. 나와봐야지 성별도 알고 옛날 같은 경우에 나와봐야지 그 뭐 얼굴 모양이나 또 머리 색깔 이런 눈 색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처음에 조직 세포 한 덩이였을 때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성격이 어떠할지 그의 인격이 어떠할지 그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조직을 하셨다. 그러한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레미야 너는 내가 커스텀 빌드한 그러한 사람이다. 너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레미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prophet, 여러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콜링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만드셨을 때 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나? 특별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일로서 너를 만들었고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 때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마 닭살도 왔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직 나 스스로도 모를 때, 엄마도 나를 모를 때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셨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 생각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얼마짜리 같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아주 그 우리 물질이 밝으신 분들께서 값선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뭐 이런 나무로 다 좋은 나무로 만든 겁니다. 한 싼 거는 300불, 뭐 좀 많이 부르면 7, 800불까지도 가는 그런 piece of furniture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은 특별한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카펜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하고 싶다. 교회에서 결혼을 시켜줬고 또 섬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결혼식을 위해서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카펜터께서.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고 어디 가더라도 똑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One of a kind, unique.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도 저의 키를 고려해서
주례할 목사님의 키에 딱 맞춰서 만들어줬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혹시 목사님 딴 데 가더라도 강대상 갖고 가라고. 가져갈 일 없겠지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그런 간증의 어떤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얼마짜리 같습니까? 영어로 하면은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천 뭐 만불 이상?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일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조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것을 프로덕트라고 얘기합니다.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장인이 만든 뭐 거라지에서 일하는 뚝딱뚝딱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카펜터, 마스터 카펜터가 만들어낸 것을 프로덕트가 아니라 우리는 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혈이 기울어진 것을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치가 매길 수 없죠.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나가는 것이 걸작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 master craftsman,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내 손으로 너를 조직하였고 너의 목적을 알고 내가 너를 부르고 만들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이 우주의 최고의 장인이 모든 심혈을 기울은 그런 예레미야,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를 아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자기 그 self-esteem 낮으신가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의 목적대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왕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fingerprint로, 그분의 손길로 직접 관여하고 만드시지 않은 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o you are determines what you do. 우리의 정체성이부터 우리가 누구인가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할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독특한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의 그 사명은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사명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정체성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을 하셨습니까? 물론 예레미야처럼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계획하신 것도 맞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듭남, 세컨드 버스가 다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핏값 주고 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거듭났을 때 부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과 일반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최종 권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이런 강단에서. 근데 강단이 아니라 산에서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가르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다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크리스천,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뭔지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샘플하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안 하시지만 왠지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한다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맛이 없는 곳에 맛깔나게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빛은 어두운 곳에 멋을, 아니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사명이 있고 밋밋한 의미가 없는 곳에 짠맛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독특한 우리 일반적인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사명이 독특한 것은 또 반면에 일반적인 사명이 독특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뮤직, 음악으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미술로, 아트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음식으로 또 그것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은 뭐 그게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가? 좀 더 쉬운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맛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어떠한 맛있는 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빛 되시고 질 되신 생명이신지를 소개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가 누구인지 난 너가 알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면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member who you are. 우리 라이언 킹이 생각이 납니다. 너가 누구인지 네 존재를 알라. 그런 얘기를 하죠. 즉석 퀴즈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물이 이름이 뭘까요? 우리 라이언 킹을 좀 더 젊으셨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사자는 아마 심바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기 원숭이의 이름이 뭘까요? 누구 아빠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라이언 킹을 자주 보시는 우리 우세 형제님 한나가 너무 컸나요? 라이언 킹 거기에는? 거기에 있는 원숭이가 라피키라는 원숭이입니다. 라피키. 근데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이 원숭이 같지 않나. 뭐 원숭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심바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카운슬러 친구가 이 프렌드가 라피키가 라피키는 스와힐리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와서 Remember who you are. 아버지가 누구인가? 너는 왕의 아들이다 생각하겠을 때 그는 그 뒤에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피키. 근데 우리에게도 라피키가 있는데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있죠?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한 번 더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라페키가 생각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가 살 인생은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주신 그러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너 인생이다. 너는 부활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성령께서 testify 그러한 증언을 우리에게 bear witness 하신다고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날마다
every day. 언제나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매일마다 주시는 그러한 리마인더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휩싸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서 그 사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경험과 레즈메,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화려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고 낮고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너의 가치가 이렇다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러한 문화적인 것을 느낄 뿐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Remember who you are. 성령께서 너희 우리의 친구,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친구로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로 권능을 베푸셨다.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born ready, 벌써부터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master craftsman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조직하셨고 나를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너무나 Thank you God! 감격스러운데 문제는 뭐냐? 나를 뭘 시킨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Oh no! 우리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선지자면 좀 말쟁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설득력도 있고, 또 좀 뭐, 이렇게 언어의 은사가 있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훈련이 안 된 그러한 원석 같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Hold it! Master God, look at me! I don't know anything. I'm only a boy.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놀라운 특권에 감사했지만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뭐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부탁하실 때 굉장히 부담되고 도망가고 싶은 예레미야처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아직 아이입니다. 갓난아이는 좀 벗어났지만 아이입니다. 너무 어려서 제 앞길도 지금 분주하게 앞길도 찾아가기 힘든데 사명이라뇨? 저는 아이일 뿐입니다. 하면서 손사래 치면서 거절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no,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근데 그가 바쁘거나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서만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선지자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장 초반 보시면은 그가 요시아 왕 때 선지자가 됐는데 요시아 때에는 성전 개혁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가 그 뒤에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왕 때까지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무거운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적군에게 지금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실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즐거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였다면은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완전히 내국노로 취급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나 꺼려졌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선지자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우리 능력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고 맨손으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선지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었습니다. 컨텐츠였습니다. 이것도 8절 말씀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잘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I send you, 네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내 일을 하다가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더불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군데 선교를 같이 이제 몇 분도 같이 가게 되는데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티벳에 좀 불교 사원이 있고 거기 절 어떤 신학교 같은 그러한 곳이 있고 뭐 절하고 그런 눈 내리는 그런 곳에도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이스쿨이라는 멋진 호수, 옛날 구소련의 시설이 남아있고 또 낙후되고 또 이슬람들이 많은 그곳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우리 터키의 이스탄불의 시내 한복판에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이라 과테말라의 정글, 니카라과도 갔었는데 니카라과 과테말라 정글에 가서 히스패닉, 우리 스페니쉬도 못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면서 갔다 오고 또 은혜를 누렸던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언어가 능통한 선교사님, 현지의 문화를 잘 아시는 분, 현지에 어떤 것이 위험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조심할 것인지를 다 깨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니까 이 세상에 못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지식 아닙니까? 안 놀라시네요. 안 가보셔서 그래요. 좋은 데만 가셔서. 선교지에 가보시면은 확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자들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선교사만 한 명 있어도 큰 힘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함께가 있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똑같은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보이는 못하지만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지상 사명을 말씀하시는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먼저 19절에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and baptism 두 개를 얘기한 다음에 끝에 이것을 그분의 약속으로 잡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보여주시죠. 구절 있는데 20절 끝에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낸다. 내가 너를 미션을 주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빛과 소금 되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는 첫 번째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예레미야에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넣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에 10절을 보니까 그가 말한 것이 진짜로 현실이 되는 그러한 권세 있는 말, 권위를 주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을 축복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에
주님을 소개할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매번 합니다. 우리 나가서 주님 얘기할 때 별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들 쉬운 건 안 묻더라고요.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왜 산불이 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이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냐?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놀랍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 부족한 지식, 부족한 이론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합당하게 답을 하게 마음을 알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 섰을 때, 권세자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입술에 무슨 말을 할지 넣어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나갈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셀에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개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끝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음악으로 아무리 예술로 아무리 나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더라도 끝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바스가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신 것을 입으로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해야 할 사명은 입술로 세상의 소망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나누기를 성령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받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적용과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아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번 11월 감사한 절기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아니 신앙이 서원해진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 주일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나에게 보여주신 이 사람들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바쁘고 혼자 살아야 하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그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 번도 누구도 초대를 안 해서 못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히 한 번의 원타임 인비테이션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주님의 사명,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개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기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The best use of life is to spend it for something that outlasts it.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소비하는 방법은 내 인생의 끝난 이후까지 남겨지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Outlast my life. 내가 죽은 이후에 더 이어지는 그런 열매를 나는 것이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다 썩어지고 불에 타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할머니의 장례식이 마음의 여운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매우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미국에 사셨지만 저처럼 영어를 이렇게 한국말 영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LA에 사셨지만 대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 신학 교육은 뭐 할 것도 없고 이러한 또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기회도 저 앞에 있는 기회들이 전혀 없으셨던 그러한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그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달고 또 기도를 달고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그 천국 환송 예배에 갔을 때 수많이 남겨진 믿음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저러한 레거시를 남길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전 세계에 다 흩어져가지고 가족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시초가 우리 할머니셨구나. 나는 언젠가 이러한 믿음의 레거시를 남길 수 있을까? 하면서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 1년 뒤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투자해도 여러분들 인생 끝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은 나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혼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을 위해 소비된 인생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드리십시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말씀 전파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가스펠 라이프 성경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채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 큐티를 하는 것도 다시 뭐 지식을 늘리고 뭐 어떤 취학교 갈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아서 For the day of battle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ammunition, 영적 총알을 겸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의 기름을 충만하게 담는 마음, 영적 사명의 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말씀에 착념하고 성령님께 인도를 부탁하는 주의 인도를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